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자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 네? 몸이요? 뭐가 무슨 몸이? 내 몸이? 나 아프다 그랬나? 괜찮은디? 저 잠 많이 잤는데요? 네 무사 노래를 20분 동안이나 튼 빨리 오시든지요. 그러면은 빨리 오시면 되지. 네? 오늘도 맛있게 생기셨네요. 추룩추룩. 네, 반갑습니다. 잠방하고 아침에 얘기를 해보니까 강릉을 갔다가 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예, 절반도 못 갔는데, 그쵸? 안녕하세요, 왕자님. 반갑습니다. 채원이 어서오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 머리가 살짝 먹은 추사축스 가자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초도 안 가고 그냥 양평에서 네 저 일산 가갖고 학영이 데려다주고 거기서 이제 밥 먹고 그러고 집으로 와갖고 그냥 푹 잤어요. 예. 밖에 다시 나가려 그랬거든요. 바이크 갈아타고. 근데 도저히 더워가지고 답이 없더라고요. 키보드 소리를 좀 안 나게 해달라고요? 예. 지금 제 뒤에 흠이가 앉아있는데 이 소리 때문에 뭐라고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 그러면 수기를 랄프가 아니다. 흠아. 네. 다시 네 방으로 가라. 네? 어? 지금이야? 어. 네 방으로 다시 가는 게 맞겠다. 키보드 시끄럽게 답은 안 합니다. 아 근데 일부러 더 엿먹으라고 치는 건가 봐. 채팅을 맞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어, 지 방에서 이제 나오게 했다고 좀 저 반항하는 거야 딱 보니까. 진짜 아니에요. 채팅을 저 퇴주 위지랄한데. 올리세요 형. 아, 네 방으로 다시 가. 알았어, 미안해. 아 그렇잖아.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분명히 흠이 방이 저기 뒤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복도 뒤 끝머리 있는데 저기서 이제 있으니까 흠이가 방 이제 저기 저 동굴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어때 방송할 때만 얼굴 보고 방송 끝날 때 얼굴 보고 그때 그러고 이제 끝나니까 뭐 랄프 항상 여기 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안 나오니까 내가 좀 뭐라고 했어. 그러고 야 너 이제 여기 뒤에 앉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갖고 진짜 자리를 옮겨놨더라고. 근데 씨발 뭐 채팅 이러시면 어떡하냐. 에바지. 그럼 형이 방송을 어떻게 하냐? 조용히 쳐볼까요, 조용히? 너 원래 스타일이 그렇잖아. 너 원래 이렇게 치긴 해요, 다들. 그니까 너무 시끄럽게 치네, 채팅을. 그냥 껍데기 안에서 살게 해. 그니까 그래서 저기 한 것 같은데. 키보드를 딴 걸로 바꿔. 제 키보드는 항상 뭐 좋은 거 사던데? 저거 바밀로예요. 그니까 나랑 똑같은 키보드 아니야? 나랑 같은 키보드야 설마? 달라요. 이상한 그 V 같은 거 샀더라고. 난 딱 이 정도로 치거든? 그 내가 키보드 치는 소리는 듣기도 좋대 시청자들이. 근데 흠이가 치는 거는 너무 시끄럽네. 저소음 적추. 저소음인데도 저렇게 시끄럽게 치는 거야? 요즘 해외여행 조회수가 그렇게 달달하던데 해외여행 방송할 생각 없냐고. 해외여행이요? 해외여행 그렇게 달달해요? 어디 어떤 채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밝은 빛을 실험합니다. 어. 조회수 개쩐다고? 어떤 채널? 문재인 채널이요? 예? 예? 곽튜브요?
근데 어떤 비교 대상을 놓고 얘기를 하실 때 저한테 뭔가 더 나은 어떤 그 어 더 나은 어떤 저기 뭐 뭔가를 제시를 하실 때 비교 대상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같아야 저도 좀 말을 알아먹을 텐데 곽튜브나 뭐 빠니보틀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옛날부터 여행만 계속 다니시던 분들이고 예 그분의 시작 자체가 인방이랑은 전혀 다른 분들인데 그분들은 나한테 그걸 하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네. 왕자님 좀 쉬시다 오셨나요? 소금 괜찮으세요? 네. 군이 방송. 현바이크 부산으로 탑송 보내서 배 타고 일본 여행하면 좋을도 지낼 듯. 군이 어저께 왔었죠. 와가지고 뜬금없이 너 왜 안 망하냐? 이러고 그냥 나가던데. 놈 새끼 나를 망하길 바라는 거야 뭐야? 뭐 그렇게 뭐 조회수가 뭐 무슨 그냥 차라리 요즘 바이크 뭐 요즘 뭐 바이크래 요즘 여행 방송이 재밌어 보이던데 네가 하는 여행 방송 한번 보고 싶다. 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저한테 조회수 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비교 대상이 예 제 훈령상급인데 뭔 지금 저 말씀하시는 것들 보니까 더 나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 나은 플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차라리 말씀을 하실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해외여행하는 거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예, 그럼 내가 훨씬 더 빨리 잘 알아듣죠. 뭐 썩은 미끼를 갖다 던져놓고 그걸 갖다가 물라고 그런 게 웃기네. 형이 일본 여행하는 거 보고 싶어. 아, 소데스가. 일본 가면은 바이크 탈 맛은 진짜 나지요. 근데 일본에서 내가 바이크 타는 거나 대한민국에서 바이크 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저 시외 쪽으로 다니는 거나 사실 매한가지라고 봐요. 바이크 방송이라는 거는 그렇게 포텐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진짜 바이크 방송에서 잘 나오려면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야 돼요. 예. 어? 맥그리거님 오랜만이네? 공포부금을 틀고 기담 엄마 귀신 연기 부탁. 공포부금 틀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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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맥그리거니 오랜만에 오셨네. 돈 벌어 오셨어요? 별풍선 쏘실 어떤 시드머니를 마련해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음지 느낌 제대로입니다, 형님. 아, 이제 내 방송에서 뭐 음지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방송 스타일이 진짜 양지더만요. 여러분들 채팅이 더러워서 그런 거지.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을. 저는 욕도 많이 안 하고요. 컨텐츠 그냥 이거저거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예, 굉장히 다채로워 보이더만요. 제 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 방송 맨날 보는 사람들이나 나 무슨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음지 방송이니 뭐니 하면서.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아까 오전에 나 강퇴했더라. 블랙은 안 해줘서 고마워. 지금 블랙 해줄게. 커너님 잘 가.
아니 그저 뭐야 그그저뭐 재밌게 상황 만들어 보려고 방송에서 막 그렇게 한 건데 찐따 새끼들이 1절 2절 넘어서 뇌절까지 하면서 막 카페에다가 무슨 뭐 고백 살인마 또 한 명이 역행을 울려 막 이 지랄하면서 어우 나 그거 보고 있는데 아 진짜 감없다 개새끼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난 놀리려고 하는 거여도 재미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그 새끼도 싹 다 그냥 카페 탈퇴시켜버리고 저 새끼도 또 뒷북치고 그 지랄하길래 어 아 재미도 없고 짜증나더라고 계속하니까 찐따 새끼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나 이제 카페에서 뭐 족같은 소리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쳐내버리고 커느님 저 새끼도 뒷북치고 그 지랄하더라고 강릉 왜 안 갔어요? 고백 까여서 안 갔대요 뭔 개소리야 짜증나게 씨발 정말로 어 아우 막 짜증나더라고 아 모르겠어 그니까 그 저자고 와서 몰랐다고 블랙하지 마 미안해 그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경고를 했잖아 하지 말라고 커느님아 카페에서 안 그래도 이렇게 해서 쳐내는 애들이 많으니까 너 조심하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했잖니 근데 네가 굳이 그걸 또 못 참고 어? 이렇게 채팅 치면 코티 형 개발자가겠지? 강릉 안 간 이유 역캠에게 까여서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안 그래도 날도 더웠어 집에 이제 일산에다가 하경이 데려다주고 이제 그리고 우리 집에 가는 그 시간이 너무 더웠어 더웠는데 저 새끼가 채팅을 또 저렇게 치니까 라이딩 도중에 사고 날 뻔했다니까 순간 확 열려갖고 자극시키지 마 불쾌지수 높은데 안 그래도 그렇게 막 건들면 짜증나지 아무튼 한 번 더 봐줄게 커느님아 이제 앞으로 하지 마이 좀 부탁 좀 하자 제발 좀 찐따의 그 허물을 벗어 좀 던져라 찐따 연기 오졌다 아이고 등타기 어서 오고 100개 이야 오빠 안녕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아 이제 진짜 28일 5월달 나는 무엇을 했는가 5월달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채롭지 않았나 바이크 라이딩 방송으로 코순이도 태우고 또 영화관 정모도 해보고 이번 한달 그래도 휴방이 좀 많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저는 좀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5월달에 물음표 치면서 어떻게든지 또 5월달 내내 돈만 쌓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서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 돌아보세요 풀 영상 채널도 한번 보시고 뭐 이거저거 많이 했잖아요 내가 생색내는 건 아니고 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5월달 휴방이 좀 잦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시도를 또 했다 예 코트님 실례지만 15 아이 드림 남자 키로 혹시 굴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아프기도 많이 아팠지만 아 우리 또 파워래프터가 100개 이야 화도 났었고 맞아 알찼지 그래 화도 많이 났었고 또 처음으로 시청자들한테 푸념 늘어놓고 예 예전에는 승질나면 자주 하던 내 속풀이도 예전엔 잘 안 하는데 이제 세 달 만에 내가 진짜 하다 너무 뻗치고 힘드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두라면서 예 제 속 얘기도 하고 그랬던 5월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지요? 성지협 상단 언제 시작해요? 성지협 상단은 저 오프닝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 성지협 상단 내가 12시면 방제 바꿀 테니까 좀 기다리고 계세요 네 우리 무궁이 너무 고맙고 경은원에 5월달에 한거 하경이 울리기 2인 A 불합방구 매기기
패드립 고소하기. 형 그래도 밥은 먹고 노래하는 게 잘 돼? 아니면 아예 공부게 하는 게 더 잘 돼? 전자야 후자야? 노래 얘기 좀 그만해라. 홀덤녀 코트는 진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것 같음이라 그런데 그래? 그럼 내가 5월달 그냥 띵가띵가 놀고 먹었냐? 어? 처음 보는 닉네임이 저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냅둬버려 미친 새끼. 내일도 역임이란 바리방송 기대해도 되는 부분? 아 너무 더워. 근데 나 지금 존나 고민이야. 고민이야 고민. 너무 더워. 너무. 야 랄프야 저거를 고정시키든가 해라. 바람 들어오니까 자꾸 저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되게 저 신경 쓰이네. 그게 내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장염 증세 이런 게 있어서 좀 소화가 되게 더뎌져서 그런 거고요. 먹는 양에 비해서 소화량이 소화가 운동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래서 병원도 두 번이나 갔다 오고 그랬었죠. 네. 다음 주 주영 스트랑 발휘하는 것까진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목요일 날 하기로 했죠. 주영 스트는 언제 공개해? 주영 스트는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행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예 1박 2일로 혹은 아니면 당일치기로 좀 즐겁게 예 좀 유쾌하게 그런 발휘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타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근데 지금 어쨌건 최적의 어떤 세팅을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재밌어지려면은 뒤에 태우고 나는 앞에서 얘기하면서 같이 노가리 까면서 두어 시간을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택시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유쾌하게 좀 그렇게 방송을 좀 해볼까 했는데 어제 하경이 같은 경우는 너무 개잡소리만 쳐 뭐 헛소리만 해대고 대화가 안 돼버리니까 감성도 너무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제가 좀 패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치를 떠나서 일단은 방송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준 하경이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 출연료로 20만 원을 주고요. 예 집 앞까지도 데려다 줬어요. 예 딱 거기까지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조금 해보려고 하고 BJ 말금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경이가 소개시켜준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바이크를 또 탄대요. 열하래 열하 열한데 이분이 지금 저 가와사키 닌자 400을 탄대요. 알차거든요. 예 전에도 내 사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여자가 이렇게 좀 약간 그 여자가 이렇게 그 통나무에 매달린 자세를 하면은 이렇게 곡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이 여자가 알차 타면은 되게 이뻐요. 예 좀 멋있어. 예 근데 알차 탄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6월달에 아마 그 신차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한번 이렇게 합방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다채롭게 여행 방송을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이고 우리 또 카페맨이 또 119개를 너무 고맙고 네 그래서 열하랑 다니면 굉장히 오히려 저도 좋죠. 왜냐면 뒤에다 텐덤을 하고 가는 것보다 같이 바이크를 타고 가면서 세나로 얘기하면서 예 그렇게 방송을 해나가는 건 너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솔방을 주 2, 3회밖에 못 보는 겨 라고 하시는데
사은님은 왜 이렇게 개잡 소리를 하세요? 왜 쥐약 처먹으신 소리를 하실까? 주에 2, 3회밖에 못한다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원래 고정이 되어 있는 그 휴방이 월화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방송하는 건데 뭔 개잡 소리를 하세요? 예. 죽으나 사나 어찌됐건 방송 키면 나는 웬만하면 7시간은 무조건 때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런 저의 그 저기를 그 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방송 양이 적어요? 여러분들? 아니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저 해주세요. 제 양이 지금 아이고 백개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성재학생도 재밌게 보고 계신다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거요?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 사랑한다니까요? 보디빌딩하는 18살입니다. 사랑한다. 아 어쩌라고 엄마. 그래서 그 적다고요? 아니 난 진짜 고청자들이 너무 이 저 불만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민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 바라는 게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어쨌건 키면 11시 딱 켜갖고 6시까지 딱 마무리 짓고 이거 7시간 방송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건데 분명히 미 말씀을 좀 드렸는데도 뭐 다른 방송을 안 보시나? 예. 11시에 켜야죠 항상 11시 켜가지고 6시까지 하잖아요. 7시간을 꼭꼭 채워서 방송한 사람 없어요. 예. 7시간 꼭꼭 채워서 방송한 사람도 없고 오직 코트만 볼 거야. 네. 게임 방송이랑 비교한다고? 7시간 한다고? 나 그 사람들 7시간 하는 거 아닌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 치면서 또 선동하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한테 다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고 겁나게 많이 하구만. 그냥 재밌으면 부족한 것 같잖아. 그런 이치지. 그거 꼭꼭 씹어먹으라. 그래 고맙다 씹삭기.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고 방송 도중에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불만사항 얘기하면은 조용히 소음기로 싸서 죽여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야 블랙됐네? 씨발 안 봐. 다른 방송 딱 보다가 코트 방송 보고 싶다. 미치겠다. 나 진짜 안 되겠다. 너무 보고 싶다. 어떡하지? 쪽지 보내야겠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형님한테 방송 도중에 너무 이러이러한 저런 얘기를 했는데 블랙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땐 늦은 거야. 그땐 나 절대 안 풀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후회를 해봐야 돼. 내가 여기서 뭐 얘기하고 옆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진짜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형은 아프리카 안 보잖아. 난 존나 많이 보는데 뭐가 됐든 술방 보라는 형이 유일해. 그게 맞는 것 같아. 7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다 떠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해. 그래서 이제는 저 소통을 안 해야겠다.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은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뭐 얘기해봐야 결론적으로 그냥 지 거에 비
좀 뭐 자기 비위 맞춰달라는 것밖에 안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큰 도움 주나? 그건 또 아니야. 다 보면 닉네임도 되게 낯설어. 누구지? 싶어. 어, 그게 맞아. 맞잖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여유 있게 또 이렇게 풍선도 좀 쏘고 우리 어라처럼, 아, 열아처럼 그런 애들이 아니야.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이 전무해. 그러다 보니까 풍선을 쏘겠어, 뭐라겠어. 불만만 존나 얘기하는 거야. 어,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맞추면 어떻게 돼? 난 망해. 어,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좀 만족스럽습니까? 뭐 어쩌습니까? 저쩌습니까? 안 물어볼게. 어, 불만이 뭐예요? 뭐 이런 안 물어볼게. 그게 맞아. 아, 눈 인사 좋다. 날 추앙해요 부탁드린다고? 맥그리건이 그 몸. 눈 인사 존나 갈기. 날 추앙해요? 만족이고 뭐고 눈 좀 모아. 요즘 오프닝 너무 도르마무야. 그냥 칼블랙 칼강패하고 재미난 얘기 좀 해줘.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어, 개수를 신경 안 쓸 거면 방송 시간 좀 퇴근하고 볼 수 있는 시간에 켜주던가. 잘 가세요 강태. 빠이. 이제 대화를 안 해야겠다. 상대를 안 해줘야 되겠어. 상대해주는 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야. 그들한테 맞추는 거는 어,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안 할래. 어, 내가 지친다 이제 개새끼들아. 어, 그래 이제 여기에 적응이 안 되면은 내보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는 아 우리 맥그리거 스스로 몸을 녹진하게 구석구석 다듬으면서 스스로 몸 녹진하 이게 뭐 그냥 추앙합니다. 카페 차단 좀 풀어주세요. 저번에 PDA 791 아니 안 풀어줄 거야. 어어 버킹 이게 뭐예요. 아니 맥그리거님 이거 이런 거 시키지 마요. 몸을 더듬으면서 날 추앙해요. 아이 씨발 이상해. 뭐 이딴 걸 시켜요. 예 하지 마요. 아이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예 몸을 더듬으면서 날 추앙해요 이러는데 뭐야 날 추앙해요는 뭐야. 어 아 뭔데 이게. 난 몰라겠어요. 나 해방일진 안 봐요. 예. 나 해방일진 드라마를 안 봤어. 녹진하게 빨리 하. 날 추앙해요. 날 추앙해요. 나를 추앙하세요. 예. 날 추앙해요. 예. 됐죠? 뭔데 이게? 뭔지 몰라. 이 감성을 모른다고 뭔지 못 봐. 나의 해방일지 그 손석과 씨 나오는 거 못 봤다고. 예. 감정이 없다고? 날 추앙해요. 이게 뭐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라고 내일 마지막 회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나의 해방일지는 내 감성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내 감성이 전혀 아니야. 그 날 추앙해요? 뭔 중국어로 떠드는 줄 알았네. 어, 내 감성이 좀 아니야. 존나 우울한 드라마야. 내 취향 아니야. 요약본으로 살짝 봤었어. 봤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본 나의 해방일지 요약본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냥 뭔 개백수가 할 짓거리 없이 그냥 시골 같은데 내려가가지고 그냥 개 깡촌에서 판 그 저 뭐냐 뭐라 그러지 달표야? 그 판상 판상 뭐라 그러지? 네모나게 그 상 뭐 뭐라 그러지? 탁장 식탁 아니 뭔 뭔 상 뭐라 그러죠? 예? 아 뭐라 그러지? 밥상이요. 아니야. 밥상이요. 평상이요. 평상. 어, 평상에 그냥 앉아갖고 그냥 술이나 빨고 그냥 개백수가 그러면서 그냥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거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갖고 왜 맨날 술 먹어요? 어째요? 저째요? 이러면서 뭔 내용이야? 아 진짜로 뭐야 이거 뭔 드라마야? 왜 이딴 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볼 생각을 안 해버렸다. 어. 아 진짜로. 그래서 우리들이 불렀었나 본다. 지금 메인에 있는 썸네일 중에 대표적으로 잘생기겨서 클릭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봤어요. 아무튼 나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더 나아. 옴니버스식으로 돼가지고 좀 더 많이. 근데 에? 알았으니까 농민아 날 추앙해요가 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술 말고 할일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감독님 연출대로 좀 해라.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이거 뭐야 존나 억울하더라. 씨 뭐야 이게. 아 진짜 내 감성 아니다. 뭐야 이게. 날 추앙해요? 추앙?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에서 그냥 저 술 먹고 엉 까고 있는 어떤 아저씨 한 명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왜 맨날 술이나 마셔요? 할 짓거리 없어요? 그럼 날 추앙해요. 내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다 개쓰레기들밖에 없습니다. 날 추앙하세요. 뭘 추앙이 뭔 말이야? 존나 억울하더라. 아씨 뭐야 나 뭔지 모르겠어. 나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몰입이 1도 안 된다 이 드라마가. 예, 뭔 감성이야. 아 저기 맥그리거님 제가 그냥 쉽게 한 벗어주고 끝내자. 아니 내 몸을 더듬으면서 뭔가 바로 봐줄게. 날 추앙해요 이런 애. 아 뭐야 이거 나 못하겠어. 나 이제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서 못하겠어. 저건 무슨 연기인지도 뭔지 아예 모르겠어요. 어 개소리하지 말고 컨텐츠해. 예. 그럼 젖이라도 만지면서 해줘.
아, 헛소리하지 마. 뭐야, 날 추앙해요. 아니, 보통이면은 그러지 않아? 왜 맨날 술이나 마셔요? 자꾸 그러는 모습 눈에 밟혀요. 그러지 말고 저랑 한번 만나봐요. 만나보고 그때 결정해요. 이러면 되는데 날 추앙해요. 시원 존나 이상한데. 개소리 그만하고 컨텐츠 하라고 돼지야. 한나라당원 강퇴할게요. 잘가.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추방해요. 언제 시작해 씨바라? 잘가 씨바라 개새끼가. 날 추행해요. 이게 뭐노? 아, 뭘 몸을 왜 더듬으라 그러지? 왜 뭘 더듬으라는 거야? 드라마 안 봐서 모르겠어 뭔 말인지. 진짜? 아, 날 추행해요. 예, 됐죠? 아, 못 하겠어요. 아, 이상한 거 시키지 마요. 이제 맥그리님, 맥그리거님, 예. 나 이제 안 할래요. 예, 못 하겠어요. 아, 아, 저분 이상한 것만 시켜. 아. 아, 오늘 아, 저 이제 방지 좀 바꿔놓을게요. 아, 라이브로 성지 앞서나 보려고 왔는데 아직까지 입만 터네. 아니, 저도 풍선은 받아야죠. 저도 벌어야죠. 예, 그 제 방송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 못하시면은 불만을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아니, 오프닝 때, 아니, 아직 한 시간도 안 했는데 이 오프닝 때 불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빨리 하라고 씨빨라마 강태할게. 잘가 개새끼야. 블랙 해줄게 너는. 제목 뭐지? 성접상담? 서툰 이별을 누구의? 윤토벤. 윤토벤? 윤토벤 할 때 대토벤. 윤토벤? 와, 윤토벤 누구야? 감사합니다. 뽀뜨 감사합니다. 전상군으로 하자 그러면. 전상군으로 바꿀게.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뭐라고? 서툰 이별을 하려 해. 예. 대기 중. 한 15분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접천단은 나도 윤토벤은 처음 들어봐요. 가수 이름이 윤토벤이래요. 그래도 컨텐츠 할 때는 머리 감고 전상근이에요. 그러니까 부른 사람이 전상근이잖아. 예. 그래, 그럼 전상근이 부른 거 맞으니까 전상근으로 이름 붙인 건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프라이머리 자이언티 느낌. 그래, 자이언티로 하지. 어, 맞아 맞아. 작곡가가 윤토벤이라는 거지. 전상근으로 하면 되지 뭐. 50개 감사합니다. 뽀뜨!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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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또 감사합니다. 뽀또 뽀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우리 양양님 감사합니다. 양양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얘기해요. 저한테 쪽지 보내줘요. 연습할게요. 양양님이 부르라는 건 내가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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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났어요. 펜가이 고맙습니다. 맘마보카님 왜 이제야 오셨나요? 미리 해놨잖아요. 네. 그만. 아, 천 개 가지고군요. 와, 타은이 천 개. 이야, 타은아. 천 개 너무 고맙다. 우리 타은이가 또 천 개를 나이다, 나이다. 아, 너무 고맙고 어서 오고. 그만하세요, 맘마보카님. 네. 자, 이제 우리 방송 규율이야. 이제 남이솜 풍선에 왈가왈부하지 않기. 오케이, 바로 써놔야겠다. 남이솜 풍선에 뭐 하지 말기? 참견하지 말기. 부정적인 채팅? 부정적인 채팅 하지 않기. 그리고 그리고 왜 저래? 자, 맘마보카님 지금 뽀또가 신발 존나 많이 쌌네. 자, 갑니다. 한 30뽀또 갈게요. 한 방에 할게요. 이거는 계속 내가 터질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그럽다. 와, 우리 타은이가 또 천 개를. 이야, 정말 야무지다. 와, 뭐야? 존나 빨리 이게.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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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이제 그만. 그만. 아, 우리 맘마보카 100점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뽀따. 아, 맘마보카 형님이. 아이고 청결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양양님 해달라는 거 없다. 없어요. 키우 그냥 코독
팬으로 항상 재밌게 보고 있죠. 아 너무 고마워요 양양님 진짜. 그래도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저한테 얘기해 주면은 연습을 좀 해갖고 꼭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별 꿈은 흐름이죠. 형님 사랑은. 아이고 우리 레오 고맙다. 고맙다 레오야. 맘마보카 또 뵐게. 보도기관차 출발합니다. 보도하다가 안경 귀걸이에 눈 찔리길 바랬는데 아깝네. 이런 비행신. 대타. 예? 제가요? 2분 전이네요, 형님. 안 끝났어? 자라야! 형 담배 피고 자, 눈 아프다. 대타. 저 눈을 못 먹는데? 뭐 먹게요? 안녕하세요. 보이나? 3분?
3분 전인데요, 형. 하다 힘들면 와이프랑 대타해. 네. 담배 나 진짜 피고 올게. 멈춰. 갔다 올게. 네. 썸네일 출동맨님 썸네일 나왔습니다. 멈췄나요? 눈이 안 보여요, 저. 오랜만에 오셨네요. 둘이 같이 하고 200개로 할까요? 끝나질 않는 것 같은데. 와, 반갑다. 정말 다행입니다. 4분 전? 아. 그만해. 어, 그만해, 그만해. 자,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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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00만 개로 딱 깔끔하게 채워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대차단 이제 해야 돼가지고 15분이 됐기 때문에 네 하도록 할게요. 자 제 방송에 새로운 규율이 생겼습니다. 남이쏜 풍 자 읽어보세요. 남이쏜 풍선에 참견하지 않기 부정적인 채팅하지 않기 오케이 알겠죠? 자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또 2,000개 타은이가 또 2,0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해 오늘 2만개 채우셔가네. 와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가시죠. 자 오늘 아이고 참견한다. 와 우리 보겸을 부탁해가 또 천사계를 와 뭐야 너무 감사합니다. 보겸을 부탁해 너 천계도 쏠 줄 아는 그런 아이였어? 달리 보이네. 달리 보이네. 고맙다 보겸을 부탁해. 다들 뭐 돈 많이 받으셨나요? 뭐 돈을 많이 뭐 월급 날인가 오늘? 와 정말 감사합니다. 요요. 마무리로 체크인하고 시작하자 형. 요요. 이 야 옷 하나 갖고 와.